평균 승률 대 출연 빈도. 조피아 애쉬 미쳐 날뛰고 있죠. 슬래치 요즘 급부상했죠. 매버릭 상당 매버릭 인근이 좀 높네. 나머지 막 다 떨궈지고요. 예, 다 쓰레기. 이 게임은 그냥 여기 세 명이 게임 다예요. 여기 있는 애들이 게임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방어. 얘는 대체 왜 냅두는 거야? 빨리 패치를 하라고 좀. 멜로시 미쳐 날뛰고 있죠. 발키리 리전이 은근히 높네요. 예, 승률 높은 건 여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는 애들은 그들끼 볼 필요가 없는 애들이야. 그냥 여기 있는 애들을 봐야 돼.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애들. 오, 애쉬 너프 당했네. 파괴탄의 폭발 피해 범위가 3.5m에서 2m로 감소했습니다. 계속 지속적인 너프를 당할 것 같아요, 애쉬는 내가 봤을 때. 특히 파괴탄 폭발 피해 범위는 칼데의 전기 집게발처럼 꼭대기층 천장에 있는 도구까지 파괴하는 등 모든 층에서 유틸리티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를 줄여 다른 공격 대응과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산탄총의 총 탄약수가 26에서 30 플러스 1로 증가했습니다. 강력 접차 폭약을 추가했습니다. 차라리 이게 낫지, 그 클레이모어보다. 예. 버그는 슬래치와 차별화하고 파괴에 달리는 그의 고유한 전략을 부각할 뿐만 아니라 강력 접차 폭약과 산탄촌 탄약을 추가해 그의 유틸리티를 높였다. 이건 나쁘지 않네요. 버그 요즘 출연 빈도가 너무 안 나오니까. 에코가 너프 이후 아예 쓰레기 돼버리니까 요괴들은 점프 쿨다운 시간이 3초에서 2초로 감소했다. 왔다갔다 점프를 많이, 그러니까 되게 아까 제가 옛날에 에코 플레이한 것처럼 엄청 바쁘게 플레이하라 이거예요. 그냥 박아놓고 캠으로 쓰지 말고. 드론의 천장 부착 실패에 걸리는 시간이 2초에서 0.5초.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소닉 버스트의 쿨다운이 20초에서 16초. 많이 감소했네요, 4초면. 에코를 좀 약간 패시브적으로 말고 액티브적으로 그 활용을 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왜냐면 에코가 뭐 캠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쓰러진 상태에서 생기는 추가 지뢰를 제거했다. 와, 이거 조피아도 제거 되겠는데? 이거 별것도 아닌데 제거하네? 한마디로 이런 거 제거하겠다 이거지. 누웠을 때 뭐 하는 거. 이거 조피아 제거하겠는데요? 숨겨진 시스템을, 아! 그거구나. 아, 이게 그 패시브 다 없어졌네. 결국엔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엘라랑 조피아는 진탄 효과에 대한 저항력이 있었어요. 50%. 근데 그걸 사라지고 누웠을 때 지뢰 한번 펑 터뜨리는 것도 없어졌네요. 패시브를 아예 삭제했다고 보시면 돼요. 테스트 서버에서 타창카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 커뮤니티에서 이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예, 타창카를 테스트한 동안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그냥 메시제이랑 해외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들이 이번에 조피아 가지고 뭐라 하니까 이번에 없앤 거예요. 사실 작년에 에코에 대한 에코에게 이러한 예외를 주지 않기로 한 것. 아, 이건 또 말 잘하네. 예를 들어 도끼비 논리폭탄과 해킹에 취약해져 IQ 탐지기를 이용해 에코의 휴대폰을 찾을 수 있게 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에코가 물론 많이 세긴 했지만 그게 또 에코가 또 특별한 느낌을 또 줄 수 있었단 말이죠. 기분이 더러움과 동시에 그 에코만의 그 어떤 아이덴티티였는데 요즘에 보면은 그런 아이덴티티를 전부 다 삭제해버려요. 야, 됐어? 저 없애? 됐어? 이거 없애? 막 요즘 다 그냥 약간 다 너 강해? 너 없애? 특별함을 약간 삭제하고 있어요. 보면은 얘는 이게 세서 이걸 쓰는 건데 그걸 다 없애버리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나중에 애쉬의 속도도 이속으로 변할지도 몰라요. 잘하면 진짜. 사실 요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추가 지뢰는 의미가 없고 진탕효과 저항력 제거는 이건 약간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조피아한테서 약간 그 어드밴티지를 끼고 싸울 수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니까. 게다가 이와 같은 숨겨진 시스템을 제거하는 것. 근데 숨겨진 시스템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니네가 잘 설명을 하면 숨겨진 시스템이 아닌데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해.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해놓고 숨겨진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대체 누가 숨겼는데 니네가 숨겼지 우리가 숨겼어? 우리가 몰랐어? 니네가 얘기 안 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야. 신규 플레이어가 게임을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게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칼리의 기본 피해량이 122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말이 칼리 데미지가 칼리 데미지가 이게 100이 안 넘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97이 말이 돼요 이게? 맞으면 그냥 팔다리 잘려야 된다니까. 예? 글라스가 옛날에 120 몇이었는데 아니 저 단발 볼트가 어? 아 솔직히 맞지. 맞으면은 그냥 대갈통 날아가야지. 이게 지금 총이 이게 구경이 몇인데 어? 이게 맞다고 보는 봐야 돼요 제 생각엔. 칼리가 요즘 많이 좋아지겠죠. 그럼 지금도 좋은데. 예. 25m 반경 내에서는 피해량이 100%, 35m 반경 내에서는 피해량이 순차적으로 80까지 떨어집니다. 아, 이거는 뭐 현실 고증이고 뭐고 간에 사실 35m에서 데미지가 떨어지면은 저격수가 맞나요? 나는 솔직히 이건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 뭐 이게 버프인지 너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35m가 뭐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거 굳이 떨어뜨려야 되나?
그리고 장탄수를 좀 약간 늘려주지. 애초에 장탄수가 없어서 쓰기 어려운 건데. 칼리의 출현 빈도가 낮은 부분적인 원인은 무기 성능이 저조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알고 있네요. 한 방에 쓰러지는 시스템은 밸런스 조정 설문 조사에서 플레이드의 원성을 받는 요소로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샷 원킬이 이게 굉장히 기분이 더럽거든. 사실 맞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애들이 옛날에 글라즈로 그걸 했다가 없앴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 규칙의 헤드샷, 팔다리 명중 표적이 매우 멀리 있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둔다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다리 맞았는데 안 죽으면 표적이 멀리 있거나 뭐 이런 예외를 둔다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희는 이를 염두에 두고 이 규칙을 없애는 동시에 그녀의 저격총을 일반 무기로 전환하고 기본 피해량을 높일 예정입니다. 일반 피해량? 기본 일반 무기가 뭐야? 뭐 옛날엔 달랐어? 이건 뭔 소리야? 이게 바로 숨겨진 시스템이야. 그녀의 저격총을 일반 무기로 전환하고 나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네. 이게 사실 리전이 없어지긴 했어야 된 것 같아요. 얘는 왜 있는지 몰랐었어요. 저희도 이런 건 굳이 써야 되나? 괜히 기분 더 나쁘네. 자의 발판을 마련하고 재미있는 순찰조의 탄생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라이언 대인 지뢰를 추가했습니다. 강력 접착 포격 제거. 얘한테 뺏고 포격을 뺏고 버그한테 준 거네요. 한마디로 이거 은근히 좋은데 강력 접착 이걸 뺏어버리네. 아 좀 짜증나네요. 좀 짜증나. 라이언도 이거 있어서 좀 그나마 좀 쓸만한 것 같은데 이걸 또 없애버리네. 멜로시 엠파에서 각진 손잡이 제거. 진짜 재밌다. 어? 재밌어. 참 재밌는 밸런스 패치야. 그냥 뭐 능력은 냅두고 카제 바꿔치기 해. 아이고 각진 뺏고 뭐 접착 포격 뺏고 뭐 능력을 올리고 내리고 그런 건 일절 없네. 일절 없어. 엠파 각진 손잡이 제거. 멜로시는 밸런스 조정 매트리스당 매치에서 지속적인 높은 평 뭐 좋다 이거죠. 조만간 멜로시의 도구도 수정할 예정입니다. 아 뭐 이게 오래 걸려 이게? 헛다 참나. 미라가 1.5배율을 뺏겼다. 뭔 소리야? 라이언이 뭐라고 써있는데? 이제 당당한 대인 지뢰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와 당당하다 당당해. 대인 지뢰 오너가 됐구나 라이언도. 말을 해도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지? 그리고 나는 이 미라가 1.5배율 때문에 뭐 좋긴 좋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미라는 능력이 너무 좋잖아요. 이 능력이 많이 세니까 안 쓰는 건데 뭐 1.5배율 스쿠프 제거하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긴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워낙 요즘에는 그냥 이게 그냥 당연시 돼가지고 그냥 뭐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조피아. 야 조피아 분투 기술을 제거했다. 야 결국엔 됐구나. 야 역시 해외 유튜버들 대단합니다. 해외 유튜버들이 지키는 예, 그 엄청난 밸런스 예, 칭찬합니다. 없어지긴 했어야 되는데 예, 과정이 예. 얘도 진탕에 대한 저항력 없앴고 예, 그 일어나는 거 없앴고 폭발 피해 범위가 3m에서 2m 애쉬랑 똑같이 너프를 먹었네요. 그러니까 엘라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그녀의 위력과 출현 빈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미치지 않을 거면 왜 없애? 아니 미치지 않을 거면 왜 없어? 냅두지 왜 없애? 왜 없애? 왜 없애냐면 아주 해외에서 난리가 났기 때문에 없애는 거잖아. 그지? 이유는 그거잖아. 출연 빈도에 영향을 안 미치는데 없애는 이유는 다 알잖아 우리. 그죠? 예. 일단 조피아랑 애쉬 너프를 다 맞았네요. 이거는 지금 현재 메타에 맞게끔 너프를 당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이걸 다 지금 따지면 또 공격이 많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 지금 공격이 애쉬 조피아 없으면 또 이게 힘든데. 방탄방패? 방어 깨기 동작 중 카메라 페널티를 제거했다. 이동식 방패가 아니고 가드브레이크. 그래 이 새끼야 이거. 와 드디어 그래. 아니 이게 맞지. 가드브레이크 없앤 건 아니에요. 가드브레이크를 당했을 때 카메라가 안 돌아가는 거를 저거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없어진 건 아니에요. 뭐 무슨 뭐 데미지를 받거나 뭐 불을 밟거나 뭐 이러면 약간 들리는 건 똑같이 맞는데 돌릴 수는 있는 거야. 돌릴 수는 있는 거야. 이거 엄청 큽니다. 이거는 이제 장인들이 태어날 수 있어. 이게 왜냐면 이걸 할 수 있으면 못하는 애들은 이게 못 돌리고 뒤지는 건데 돌릴 수 있는 애들은 이거 돌리면서 막는 거거든. 이게 솔직히 나는 이건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술. 저희는 방어 깨기 그러니까 가드브레이크 동작 중 방패를 든 대원들의 빠른 회전에 대응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초기에는 빠른 회전을 플레이어들을 좌절하게 하는 요인으로 판단해서 플레이어가 방패를 든 대원을 상대하는 것이 위험한 짓이며 승산 없는 행동이라는 느낌을 덜 받을 방법을 알아내고자 했지만 뭔 소리야? 플레이어가 방패를 든 대원을 상대하는 한마디로 이 좌절감을 주는 느낌을 좀 없애고자 했는데 숙련된 클래시와 함께 돌격하는 방법밖에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커뮤니티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클래쉬 빼고는 블리치랑 몽타뉴는 바보가 됐다 이거죠 한마디로. 하지만 커뮤니티에 점점 진화하는 전략을 오랜 시간에 걸쳐 관찰한 결과 이러한 상호작용은 숙련된 방패 사용자들이 활용하는 방법과 동일선상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 뒤에서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듣겠어요. 그 결과 저희는 가드브레이크 요소를 삭제했습니다. 아, 이거 카메라 페널티 삭제했다 이거죠. 방패를 사용하는 플레이어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방패 플레이의 핵심 요소를 삭제하는 것은 저희의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방패를 사용한 플레이가 훨씬 편해질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구절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초보자들이 방패를 상대하기 더 쉽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좋은 방법이 가드 브레이크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린 추가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실수였고 그거는 플레이어들이 하는 어떤 기술이었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 그거 기술이야. 강력 적잡 폭약. 배치 시간이 3초에서 2초로 감소. 작동 시간이 6초에서 5초로 감소. 얘는 있으면 좋은 것 같아. 요거 하나 때문에 나는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 돌아왔어? 이제 이거 언제부터 적용이죠? 이거 이제 몽타뉴만 클래시만 해야지. 반동 ARX C8 벅 C8이죠. 욕한 거 아닙니다. 파라는 이제 저거죠. 그 카피탕 총이죠. 그리고 이거는 서마 샷건. 그러니까 이거 FBI 샷건. 그러니까 이게 펄스 때문에 너프를 굉장히 많이 당했는데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TCSG12. 이거는 이제 카이드 샷건이에요. 콘솔 플레이어들. 와, 목표 대상이 딱 그냥 적혀 있네. 콘솔 플레이어. 그니까 연사가 용이해진다는 건데 콘솔 플레이어들 입장에서 ARX 경우 사격시 측면보다는 중앙에 더 명중할 수 있도록 반동 패턴을 재작업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이게 콘솔 유저들만 패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동이 개선이 되면 이 네 개 전부 다 PC까지 넘어올 텐데. 이상하네. 목표 대상은 콘솔 플레이어인데 PC 유저들도 영향을 받을 거 일 텐데. 그리고 왜 카이드 권총은 냅두지? 카이드 권총 쓰기 어려운데 그것도 좀 약간 버프 해주지. 그래도 약간 고치려는 의지가 있긴 한데 너무 살살 깎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갑자기 혹이 튀어나오면 그 혹을 그냥 확 떼고 이랬던 느낌이라면 요즘에는 이렇게 올라왔다가 막 살살살 채 뜨듯이 자르는 것 같아. 애쉬도 지금 보면은 계속 단계별로 너프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 너프를 안 하고 단계별로 팍팍팍 치는 것 같아. 근데 그 단계가 좀 늦어. 3개월에 한 번씩 치니까 답답해요. 롤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쳐도 금방금방 치잖아. 막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팍팍팍 치니까 금방 너프가 되는 것 같은데 막 3개월에 한 번씩 바뀌니까 고통을 받는 거야, 막. 뭐 내가 뭐 365일 뭐 10년, 20년 이 게임 하는 것도 아닌데 막 패치가 너무 늦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살살살 치고 있다. 간을 보고 있는 거다. 간을 너무 많이 본다. 이 게임이 수명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너무 간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간 볼 거면 그 업데이트 간격을 줄여주든가 아니면 막 파격적으로 하든가. 옛날에는 어땠냐면 옛날에는 그냥 너프를 확 때려요. 그 다음에 그 미드 패치 때 한번 올려줘. 한 달 좀 안 돼서 이렇게 뭘 해줬는데 요즘에는 그냥 살살 깎은 다음에 3개월. 살살 깎은 다음에 3개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 재미가 없는 것 같아. 너프를 할 거면 팍 너프를 하고 버프를 할 거면 팍 해주고 그래야 이 밸런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메타가 변하는 그 재미가 있는데 그냥 막 팍 뭐라 그래 막 카오 막 찐따같이 찐따같아. 그리고 내 생각에는 뭐 워든이랑 그리드락이랑 뭐 타창카 뭐 이런 애들은 얘기가 없네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안 쓰이는 오퍼는 이번에도 별로 얘기가 없다. 뭐 노크도 얘기도 없고. 사실 노크랑 뭐 그리드락은 그렇게 급한 불이 아니잖아요 얘네 입장에서. 지금 당장 굉장히 센 오퍼들, 문제가 많은 오퍼들 위주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면은 우선순위에 뒤로 다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조정당한 애들만 조정당하고 뒤에 있는 애들은 그냥 쓰지 마라 이거야. 그냥 필요 없다. 니네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일단 방패 하나만 보고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라이언 데인지를 준 건 좀 이상해. 냅두지 왜 버기랑 또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그럼 버기 나오는 대신 라이언이 안 나올 거 아니야. 라이언 뭐 그렇게 세나? 라이언 공격대 봐. 그렇게 엄청 센 느낌 아닌데. 라이언 어딨어? 라이언 여기 있잖아. 라이언 여기 있는데 뭐하러 이걸 뺐지? 크레모아가 좋다고 생각을 하나? 그냥 있으면 그냥 쓰는 거지 막 엄청 좋은 건 아닌데. 그러면 아니 멜록시 같은 애들은 각진 손잡이 제거하는 거 이게 급하면 아니 이런 거 정도 해줄 수 있으면 그리드락은 그냥 뭐 총기 데미지 올려줄 수 있잖아.
근데 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다. 그리드락은 일단 내비두고 총기 데미지 올려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나중에 능력을 한번 크게 버프 시켜줄 테니까 그리드락은 일단 내비두세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어차피 걔는 나중에 얘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있으면 굳이 뭐 딱히 뭐 총기 데미지를 올려준다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기대됩니다. 일단 가드브레이크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아니 키키키당당한 데인지를 데인지라고 아니 웃음질이야? 웃음질을 밟으면 사람들이 웃어.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라이언은 이제 당당한 데인지르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크레모아가 좋은 줄 아는 거야. 그거를 알 수 있는 그 대목이에요. 이거는 그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뒤에 숨은 뜻은, 근데 그게 왜 센 줄 알아요? 근데 콘솔에서는 볼트를 하면서 크레모아 부수기가 쉽지 않거든. 근데 개발자들은 콘솔 유저거든. 콘솔 유저가 그리고 레인보우 식스의 70%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크레모아가 센 거야. PC 유저들은 그냥 걸어가면서 피하는 게 크레모아란 말이야. 크레모아 있네? 이번에 안 부수고 그냥 한번 이렇게 360도 턴으로 한번 크레모아 없애볼까? 하면서 장난치는 게 크레모아란 말이야. 근데 콘솔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게. 그래도 기대가 좀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레싱 뭐가 온다? 부문 온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다 같이. 아, 그래도 간만에 기분이 좋은 소식이네요. 정말로 정말로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아직 레싱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레싱은 아직 흥할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 망하더라. 아, 완전 똥망겜이지. 이러면 갓겜이에요. 아, 우리 열심히 합시다. 힘냅시다. 아직 괜찮아요. 아직 동접자 8만이고 아직 할 만합니다. 프로리그도 짱짱하고 지금 뭐 담원팀도 들어오고 지금 스폰십이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망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진짜 힘 좀 냈으면 좋겠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저기 방송 많이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제 방송 찾아와 주시고 게임 많이 해주셔야 또 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레인보우 식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지산윤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